안녕하세요. 만투. 자, 여러분, 오늘은 컨텐츠를 또 준비를 했어요. 아주 아주 저렴한 화장품으로 풀메이크업 하기 컨텐츠인데요. 우선은 쿠팡에서 구입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올 저렴한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미리 스포를 드리면은 파운데이션이 500원, 쉐딩이 700원 요 정도 되는 아주 저렴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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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화장품으로 쿠팡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구입을 했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하여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베이스 제품을 할게요. 파운데이션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쿠션으로 가져왔고요. 첫 번째 제품은 바프시스 그린 쿠션입니다. 요 제품은 15g 1호 라이트 베이지를 구입을 했는데 요 제품이 500원입니다. 500원. 요 제품으로 우선은 제가 또 베이스로 찍어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도 겁이 나기는 해. 500원, 700원 이러니까 너무 무섭기는 해. 요렇게 생겼네. 케이스는 되게 이쁘다. 여기에 바프시스라고 써져 있고 무광 딥그린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 새콤달콤보다 더 저렴한 거야. 요렇게 또 되어 있네요. 어머, 이거 너무 좋다. 이 퍼프는 지금 만져보니까 약간 그 퍼프 느낌이랑 똑같아. 에스쁘아. 포돌포돌 푹신푹신한 느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필름이 있네요. 어머, 500원짜리 주제. 예, 별게 다 있네요. 어머, 이런 것까지 주니까 너무 부담스럽네요. 500원짜리. 어머, 양도 많이 나온다. 저는 우선 라이트 베이지 샀어요. 라이트 베이지 이게 한 21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우선은 역대 토너 되네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마진이 남을까 싶은 거야.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점점 귀신이 돼가고 있는 이 느낌.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촉촉한 느낌은 없다. 어머, 조금만 써야겠네요. 네. 어머, 이거 역대인데? 근데 가벼워. 괜찮은데? 끼임도 없고 들뜬 것도 없어. 원래 진짜 안 좋은 제품은 이런 데 다 들뜨잖아. 그런 것도 없어. 나 미스트만 뿌리고 지금 한 거거든? 괜찮은데? 이게 500원짜리라는 약간 편견 때문에 그러지? 나쁘지 않은데? 아니, 밀린 것도 없고 밀착력 너무 좋아. 근데 촉촉한 느낌은 없어. 제가 지금 여기에 뭐가 나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가릴 정도면 우선적으로는 커버력도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 냄새도 막 이런 불쾌한 냄새도 아예 안 나고 무향이거든? 괜찮은데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봐봐. 밀착력 뒤집어서. 그치? 들뜬 데도 없고, 끼인 것도 없고. 아, 이게 유통기한이 5월 15일까지여가지고 저렴한 거래요. 아, 그러면 이게 500원인데 한번 쓰고 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우선적으로 썼을 때 약간 촉촉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딱 발랐을 때 끼임이나 밀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뽀송뽀송한 마무리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성분들이 썼을 때가 더 좋은 느낌이에요. 다음에 이제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썹. 이름은 에뛰앙 내추럴 오토 아이브로우 갈색이에요. 요거는 700원입니다. 우선은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양은 많습니다. 여기도 있어. 양은 혜자예요. 이거 700원짜리고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걸 위해서 조금 제가 길이를 좀 늘려볼게요. 뭐지? 이것도 졸라 괜찮은데? 난 색깔이 약간 개 바가지 줄 알았는데 색깔 너무 괜찮아.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갈색이야. 색감이 너무 이뻐. 근데 아무래도 그려지는 게 조금 부드럽게 잘 그려지진 않네. 괜찮은데? 뭐야? 발색 괜찮은데? 근데 이게 약간 그 브러쉬 소리 없으니까 그게 조금 나가리기는 한데 그게 우선 막그린 거야 이게. 이거 보면은 이런 색깔이에요, 여러분. 나쁘지 않지? 요 정도 색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너무 기대를 안 했나?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저렴한 화장품들은 약간 너무 붉은색이나 너무 회끼 돌거든? 그것도 없고 뭉치는 것도 없고 너무 괜찮은데? 색감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따로 이 위에다가 아이브로우 카라를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까지는 다이소 제품보다 훨씬 좋아요, 이게. 우선은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고 부드럽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색깔도 너무 괜찮고 힘 조절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내가 힘이 확 들어가는 순간 진하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섀도우를 칠해야겠죠. 근데 섀도우는 솔직히 저렴한 거를 따지니까 이 색깔, 이 색상의 폭이 없더라고.
그리고 우선 제일 저렴한 걸로 구입을 했는데 색상이 조금 바가지예요. 네, 요 제품이고요. 에뛰드하우스 루켓마이 아이즈 카페 생 자몽 타르트고요. 가격은 여태까지 제일 비싸요. 1,300원. 근데 색깔은 조금 좀 당황스러워요. 너무 좀 당황스러운 이런 약간 연어 색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바르면은 저 80년대 언니 될 것 같아. 어머, 이거 뜯으니까 뒤에 저기 제품명까지 다 뜯어지네요. 근데 에뛰드하우스 이거 룩앤마이 아이즈 카페? 자체적으로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제가 한번. 아, 이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저렴한 이유가 조금 비선호하는 색깔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네. 약간 셀럽바이브가 되는 그런 색상인데 살짝 발랐는데도 지금 보통이 아니다. 지금 우선은 발색이 뒤집어지고 우선 섀도우에 뭉침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색상이다. 이러고 클럽 가면 눈만 동동 떠다닐 것 같아. 그게 약간 포인트로 쓰기에는 좋은데 약간 눈병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품은 단독으로 쓸 수는 없어. 왜냐면 나는 제일 저렴한 화장품을 위주로 골라다 보니까 단독으로 샀는데 이건 단독으로는 좀 나가린 것 같아. 네온 젠더가 된 것 같은 느낌. 매운 젠더가 아니라 네온 젠더. 어찌됐든 제가 하는 대로 하면 전 눈 밑에도 저는 포인트로 디트임 메이크업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약간 방금 울다 지친 쓰러진 약간 그 느낌인데? 이거 봐봐. 야, 괜찮아. 세상이 원래 힘든 거지 뭐. 나 지금 괜찮아. 약간 알러지가 뒤집어지게 올라온 그런 느낌인데 지금까지 1,300원 제일 비쌌는데 제일 난해하다. 이게 제일 난해한 그런 느낌이네요. 여러분 초점이야 잡아라. 아, 초점도 이제 못 잡히네요. 네. 예! 잡아라! 예, 이렇게만 봐도 알러지 올라온 년인데? 아니, 왜 초점을 못 잡니? 예! 예! 잡았다. 저희 또 비립종 깨쉬! 약간 되게 난해하고도, 난해한, 그런 제품이네요. 하여튼, 우선 섀도우로 완료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아이라인으로 넘어가야겠죠? 아이라인은 근데, 내가 아는 제품이었어. 내가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에뛰드하우스, 아리따움 이런 데가 아니라 옛날에 보면 화장품 나라, 화장품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브랜드 어디 건지도 모르는데 되게 많이 막 이것저것 팔던 데가 있었거든? 근데 그런 데서 내가 이거를 샀던 기억이 나는 거야. 십몇 년 전에. 근데 이 제품이 또 제일 저렴이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러브시네마 소프트 앤 클리어 아이라이너. 네, 1,670원짜리인데요. 리퀴드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이거 진짜 옛날에 졸라 많이 썼거든요. 이거를 왜 많이 썼냐면은 옛날에 쌍액 쓰고 이걸로 덮기 진짜 좋았어. 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냄새는 정말 족같다. 그 플라스틱 태운 냄새가 난다. 냄새서부터 벌써부터 정냄이가 뚝 떨어지는 이 제품 쓰고 비립종이 더 심해질 수는 있겠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도 어려워. 예, 손 떨리는 연 쓰지도 못하겠어. 확대해드릴게요. 네, 너무 손이 떨리네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계속 그리도록 하겠어요. 숨도 쉬면 안 돼 이거. 근데 저는 쌍꺼풀이 아웃라인이어가지고 그러는데 속상이나 쌍꺼풀 라인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찍혀나가게 생겼어. 번지게 생겼어요. 약간 꼬라지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이라인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얘 내 얼굴이 너무 넙대려해서 이렇게 그려도 티도 안 나. 이거 마스크 드릴게요. 죄송한데 이거는 진짜 그릴 때마다 숨을 쉬면 안 돼요. 벌써 찍혀나가고. 예, 본의 아니게 강제 민소이까 찍어나가는 거 기절했다. 어머나 세상에. 강제 민속이까 아쉬. 눈이 너무 간지러워 갑자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이라인을 그렸는데 눈이 화해져. 무슨 말인지 알아? 한번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 자리가 화해 시원해. 그리고 눈이 갑자기 간지러워요. 이거 숨만 쉬고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리다가 얘가 이 세상 하직하겠어. 너무 힘드네요. 좀 당황스러워요 많이. 그리고 이거 지금 눈 밑에 제가 지웠는데 지워지는 게 아니라 똥가루가 생기네요. 네네. 우선은 그리기가 너무 힘들고 이상해요. 그렸는데 눈이 화해져요. 약간 눈에 그 시원한 안약 넣은 느낌? 그 가루로 눈이 확 화해지면서 눈이 살짝 간지러워져요.
그리고 찍혀나가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써봤는 게. 다음은 이제 눈 밑에 펄을 해야겠죠. 진짜 여러분들 거금 좋습니다. 어퓨 제품이고요. 아이글리터 11호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큰돈 좋습니다. 3,340원 좋습니다. 네네. 우선 어퓨 제품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한번 손등에 해볼까요? 아, 손등에 발랐는데 약간 노른자 으깬, 약간 노른자 으깬 색깔이, 글리터는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맛은 별로 없어요. 큰 돈을 주고 샀는데 약간 노른자 으깬, 그리고 글리터의 반짝반짝 거리는 맛도 없고, 그래서 좀 당황스럽다. 이것도 우선은 도라에몽이라뇨. 도라에몽이라뇨 여러분들. 그래도 발라봐야 한다. 오, 발랐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오히려 눈 밑에 바르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과해. 양 조절이 안 돼서 과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과해. 이거 보이시죠? 이거 살짝 바른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과해요. 이거는 진짜 바르려면은 면봉으로 일일이 찍어가지고 아주 살살 조금씩 조금씩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거는 살짝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색상입니다. 너무 과하다. 양 조절이 너무 안 된다. 살짝 찍었는데도 이거는 무슨 디스코의 여왕, 약간 테크노의 여왕이 되는 그런 휠이다. 큰 돈을 줬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제품은 여러분들 쉐딩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가 세트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만은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버샘입니다. 버샘 샘물 싱글 블러셔 콜미 브라운 쉐딩이고요. 하나에 400원, 두 개에 800원 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입니다. 유통기한은 8월달까지 해가지고 하나에 400원이더라고요. 네, 요 색깔이고요. 하나에 400원짜리 쉐딩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가루 막 날림이 심하진 않아요. 네? 좋구려. 냄새 좀 별로예요, 여러분. 쉐딩은 요 정도? 냄새는 솔직히 약간 찌린 데가 나는데요? 강아지 오줌 냄새. 아, 너무 자연스럽다. 내가 지금 충분히 묻혔음에도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오히려 쉐딩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코 쉐딩용으로 괜찮겠다. 오히려 코 쉐딩이 낫네. 코 쉐딩이 쓰자니 조금 또 강하고. 코 쉐딩 할 때가 난 것 같아요, 이거는. 얼굴에 썼을 때 냄새는 안 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맡으면 냄새나. 이거는 약간 턱이나 이런 데 칠 때는 조금 한오백년이고, 약간 코 쉐딩 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코 쉐딩 할 때. 다음 제품은 하이라이터 한번 써볼게요. 하이라이터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골드 볼륨 라이터라는 하이라이터입니다. 3,750원입니다. 여태까지 제일 비싸요. 당황스러워요. 이것도 많이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러웠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간 노란기가 들어가고, 펄은 우선 없어요. 펄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앞뒤가 안 맞네. 약간 이거 쓰면 진짜 사이보그 될 것 같은. 이거는 그래도 나쁜 냄새는 안 나. 좋은 냄새 나. 그냥 화장품 냄새? 뭉침이 있네요. 티도 안 나죠? 근데 뭉침이 있어요. 우선 코끝에 한번 써보고, 여기도 턱 밑에도 살짝 써보고, 여기도 좀 써보고. 반짝반짝반짝 이런 하이라이터는 아닌데 그냥 뭉쳐요. 뭉쳤어요. 보여요? 뭉친 거? 이게 뭐야? 뭉쳤어요, 여기도. 이놈의 아이라이너는 계속 어디서 찍혀 나오네요. 자, 다음 제품은 블러셔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카라코사 데일리 블러셔 5번. 1,900원입니다. 1,900원인데 색깔은 우선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색깔은 약간 연한 연어 색상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이런 색상 블러셔 좋아하거든요. 무광이고요. 가루 뒤집어져. 세상에, 황사예요 여러분. 어머, 이거 큰일이에요 여러분. 황사 뒤집어져. 지금 여기 난리 났어. 가루가 떨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뻐. 찍어가지고 손등에 한번 툭툭툭 쳐야 돼. 그리고 나서 하면은 색깔은 되게 이뻐요. 자연스럽고. 이거 한번 화장하는 날은 화장대 청소하는 날이다. 그래서 색깔은 너무 이뻐요. 그런데 한번 찍어가지고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가루 날림 감수할 정도로 이뻐요. 아니, 난 감수 안 해. 우선은 저 그러면 이거 속눈썹도 준비해 놓을게요. 어머, 미쳤다. 아이라인으로 그렸다. 뭐 어떡하니 이거. 진짜 속눈썹 풀이 아니라 아이라이너였어. 어쩐지 이상하게 그려지더라. 난 몰라.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속눈썹풀이고 이게 아이라이너거든? 똑같이 생기니까 모르는 거야. 아이고 참네. 어쩐지 끈적거리는 게 없고 너무 묵더라. 할 수가 없다 정말 복자야. 다음 제품은 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립은 제가 진짜 역대적인 또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1900원 주고 샀습니다. 틴트가 아니고 립스틱이고요. 이름은 칼라뉴스 골드 립스틱 샀고요. 제가 요거를 잘못 주문했어요. 네네 잘못 주문해서 76개를 샀어요. 정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감각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립스틱을 72개를 한 박스를 구입을 해버린 거예요. 색깔이 이쁘기라도 하면은 제가 어떻게라도 써보겠다. 근데 색깔이 너무 당황스럽다. 얼마나 당황스럽냐. 이런 거를 72개를 샀어요 여러분. 이런 72개를 샀다. 어떻게 해야 되냐. 셀럽5 립스틱을 약 72개를 지금 돈 주고 샀다. 이거 봐요. 뚜껑 막 지만대로 떨어지고. 이거는 제가 5월 말에 애견 카페로 이제 오픈하거든요. 선착순으로 하나씩 선물로 드릴게요. 오! 냄새! 크레파스 냄새 기절했어! 그 약간 석유 그 크레파스 냄새야 지금. 어머머! 뒤집어져. 우선 하나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오! 냄새 개심해! 립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냄새는 우선 개 난리가 났어. 72개니까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똑같다. 그려지기는 하는 걸까요 이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72개가 다 똑같은 색깔 같은데? 이게 뭐예요? 제일 강력한 색깔로 한번 발라볼까요? 이건 약간 지금 식중독인데 약간 주단학 언니 약간 느낌인데 이거 약간 주단학. 72개니까 일단 저에 맞는 립스틱을 고르면 되죠. 이건 매운 거 먹은 거 같은데? 괜찮아요. 저에겐 아직 70개의 립스틱이 남았으니까요.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요거는 제가 또 우리 풍뎅이 분들 또 저희 카페 오시면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어요. 제가 앞에 거는 썼거든요? 뒤에 이제 나머지 한 60몇 개, 한 70개 정도는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고를 수 없어요. 제가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드릴 거예요. 네, 다음 제품은 속눈썹입니다. 다이소 제품이고요. 1,000원입니다. 네, 이름은 윙크걸 데일리 아이래쉬입니다. 윙크걸. 네. 얼굴 너무 개박살 났다. 저 속이 너무 안 좋다. 냄새 맡으니까. 갑자기 입술이 근질어지는 것 같고. 요런 제품이에요. 요런 제품. 그래서 투명 라인이더라고요. 이 속눈썹 대가 그 투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이에요. 그냥. 요렇게 생겼어요. 네. 빨리 화장 지우고 싶은데 하도록 할게요. 윙크걸. 어머 반짝이가 지금 위에까지 다 번졌네. 어머 알 수가 없다. 속눈썹은 뭐 괜찮네. 속눈썹까지 붙였어요. 네, 화장 다 완료됐네. 결론은 오늘 저렴이 화장품을 했더니 90년대 방판하는 언니가 됐다. 주단학 언니? 약간 그런 언니가 된 느낌인데 우선은 이렇게 화장을 했는데 그냥 무슨 한숨이 나오고요. 우선 베스트와 워스트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베스트는 아이브로우. 이걸 베스트로 뽑겠습니다. 베스트 1, 2를 뽑으면 솔직히 아이브로우. 그리고 두 번째는 쿠션. 그래서 요 두 제품은 솔직히 가격 모르고 쓰면은 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전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괜찮았어요. 베스트로 뽑겠습니다. 워스트는 누가 뭐 말 안 해도 알죠? 요거예요 워스트는. 네. 워스트는 이 크레파슈로 하겠습니다. 네. 석유 함유량이 95% 되는 셀럽5 이 주단학 립스틱을 워스트로 뽑겠어요. 네네. 뭐 말해 뭐예요. 역대 워스트는 요 제품이고 지금 입술이 화해지고 약간 민트를 존나 씹어돌린 느낌으로써 앞뒤가 안 맞는 그냥 나중에 요걸로 사인해 있으면 저걸로 사인할까봐요. 여러분들 제일 저렴한 화장품으로 화장하기를 했는데 그냥 뭐 그러네요. 그냥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 고생하셨습니다. 전 빨리 지울 거예요.